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알 출발합니다. 자,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알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시민,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목요일입니다. 불금 좋아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처럼 목요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술 손님이 가장 많은 날도 요즘은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주중에는 아침 방송 때문에 이제 술은 못 먹습니다. 그래도 목요일이 여전히 저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효상 신통알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통알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목요일인 오늘 절기상 오늘이 곡식이라고 합니다. 절기상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봄비가 내린다는 고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중북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살짝 빗방울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로 차이가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은 19도인 반면에 광주가 28도, 대구가 드디어 30도를 가리키면서 오늘 반팔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상당히 커서 건강관리에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 같습니다. 공기가 좀 깨끗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요. 현재 시간 또 6시 3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여러분들 출근길에 나서신 분이나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아직 이불 속에서 이렇게 7시에 알람을 맞춰놨던지 어쨌든 잠자리에서 행복하게 이불 속에서 헤매고 계신 분이나 유효상의 신통알이 오늘 목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20일 목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알 뉴스 출발합니다. 네, 변함없이 오늘 아침 간단한 단신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간인 공격 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전쟁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선제 타격에 이어 이거 군사 지원까지 아주 지 멋대로인데요. 의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하여간 이놈의 시행령 정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짜 뉴스가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가 한 말도 기억 못하고 그러고 욕이나 했쌓고 뭐 뻥이나 치는 양반이 이렇게 남의 다리를 그것도 피가 나도록 긁는 거 보면 많이 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재원, 태용호에게 부글부글 끓고 있고 자진 사퇴가 현명하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좀 살살 달래서 잘 데리고 다녀야지 괜히 이러다가 또 못 살겠다고 월북해서 남쪽에서 탄압받다 왔다고 하면 뭐 좀 그렇죠. 아무튼 검은 머리 짐승은 기르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좀 걱정입니다. 자,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 대통령 불편했나 여론조사 기관 압수수색할까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다들 개그맨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그래서 우리 김건희 씨가 싸돌아댕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천공 다녀갔다고만 했을 뿐인데 누구 명예를 훼손한 거냐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천공이 다녀갔다던데 이 말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걸까요? 저도 좀 그것이 궁금한데 1번 천공, 2번 윤석열, 3번 김건희, 4번 대한민국 국민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서울의 소리로 연락 주시면 소정의 상품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철규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정광훈 관련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하란 말인가?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결혼은 안 했지만 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건 사람들 다 알지요? 요즘 결혼 전에 동거도 많이 하고요. 뭐, 이철규 사무총장 가까운데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한번 여쭤보시면 알 텐데. 자, 다음입니다. 김기현, 자, 국민의힘 대표가 김구 논란 태용호에 인터뷰 응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태용호 자꾸 나오는데 요즘은 자의반, 타의반, 입 닫고 잠수 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리 김기현 대표,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지지율 60% 약속 어떻게 지키실 준비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JMS 2인자 정조은 PD수첩에 민낯 지워달라고 황당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화장빨, 수술빨 이거 빼면 민낯 드러내기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 여사님 사진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확대해서 보지 맙시다. 불편합니다. 다음입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 조수진 이상한 소리 했을 뿐 망언은 아니다. 뭐 이렇게 두둔한 건가요? 자, 밥 한 공기 다 먹자는 건 망언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소리라고 했다는 건데요. 자, 이건 두둔인지 디스인지 조금 구분이 안 갑니다. 다음입니다. 정동영 고문이 돈 봉투 파문 민주당 역사에 오점으로 남아 최강수를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욕먹을지 됐으면 욕먹어야죠.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제 훈수들은 그만두시죠. 훈수두다 뺨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피땀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가 위기. 이게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는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피땀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가 현재 위기라면서 거짓 선동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자, 독재자 이승만 몰아냈더니 박정희가 구테타 일으키고 기어이 살인마 전두환이 나타나고 드디어 이들을 찬양하는 후대의 무리가 나타났으니 자, 이승만을 국부라고 하고 박정희를 반신, 반인이라 하고 전두환은 그래도 일은 잘했다고 하는 그 희대의 뻥쟁이와 그 무리들 그 입 다물라 이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배우자들 남편 이름 명찰 달고 워크숍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배우자들, 여성 배우자들이 남편 이름의 명찰을 단 채 워크숍을 개최해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특히 정치 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내조를 강조하는 점 등에서 시대착오적인 행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 아이 또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불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분들 보면 여전히 제1공화국, 제3공화국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조금 저희 집 자랑 같긴 하지만 제 고모 할머님이 유관순이신데요. 유관순 열사. 저희 집에는 이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서 독립유공자가 9명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 어머니를 포함해서 국가유공자가 4명. 총 이렇게 13명의 유공자가 계시는데 그중에 5분이 여성이십니다. 그래서 모두 국가의 위기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그 대표가 지난번에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군사교육 받아야 된다 이런 개소리는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에서는
그대들보다 먼저 나서실 테니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들, 제 말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정근 발, 피바람에 흔들리는 민주당이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문에 연일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 전반으로 확산 중인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일각에서는 관련자들의 자진 탈당 요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액에 많고 적음 가지고 뭐라 하긴 참 그렇지만 돈봉투 전부 합쳐서 9,400만 원 참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사과와 반성 그리고 혁신은 미룰수록 늪에 빠지고 빠를수록 좋다는 거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머리 내린 이유 의견 분분 이게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마를 드러내는 스타일에서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는 스타일로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뭐 머리 스타일 하나가 사소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도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뭐 아마 바빠서 머리 만질 틈도 없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는 수작은 아닐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빡빡을 깎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요즘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하는 짓을 보면 국민들께 이 머리카락을 내릴 것이 아니라 대가리를 숙여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소유 건물 불법 증축물 1년째 방치, 이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 불법 증축물이 1년째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도 불법 증축물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 편의점 가다 뭐 이런 뭐 그거 보셨죠? 풍자물. 그 한동훈이 뭐 여기서 즉시가 일주일인지 제 임기 내인지 어떻게 판단하시죠? 뭐 즉시가 지금 곧이라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뭐 이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법무부가 법대로 할 거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게 또 나왔네. 태용호, 김구,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 이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태용호 의원이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같은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2021년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자, 태용호에게 김일성은 여전히 못하는 게 없었던 찬란한 태양이신가 봅니다. 자, 태용호가 뭔 개소리를 하던 요즘 태용호 씹는 재미가 솔찬히 재밌습니다. 또 해봐 인간아. 응?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이용. 민주당이 김건희 악마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악마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용 의원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내조를 많이 하는 등 제가 볼 때는 나무랄 데가 없으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내조입니까? 남편 무시하고 지 잘났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지. 자, 온갖 위조와 조작, 자기가 본인이 시인하고 아내로서 내조에만 충실하겠다고 하더니 참 이건 악마화가 아니라 그냥 악마 같던데요, 이 양반아. 자,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시장 이번엔 윤희숙 겨냥에 비난을 쏟아냈다는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TK 신공항을 평가절하한 윤희숙 전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땅 투기 혐의로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이 조용히 반성하며 살 줄 알았더니 요즘 부쩍 언론에 나와 좁은 식견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뭐 다 먹고 살자고 그러는 모양인데 같은 식구끼리 좀 봐주고 그러시지 그러셨어요. 발끈하기는 참. 그래도 홍준표 시장만큼 남욕 많이 하고 다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지금은 반란군 진압 생각만 한다.
이게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씨가 신당 창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신당을 아직까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의힘의 반란군을 제압할 생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무당층 30% 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창당을 한다는 근태섭도 그렇고, 자, 아무튼 이준석 이 친구도 결국 제2의 안철수로 살아가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러든 말든 우리는 강 건너에서 불구경이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채질을 해야 할까요? 근데 선풍기를 좀 틀어놔야 할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한국 갤럽 정도면 공정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열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믿고 싶지 않은 여론조사도 있겠지만 한국 갤럽 정도면 공정하고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언급한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리는 시민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상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이 이재명 다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막바로 유승민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우리 유승민 씨 기대가 큽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자, 이현주, 윤석열 정부 동맹과 호구도 구분 못해, 이렇게 얘기한 게 11번째 소식입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이 미국의 도감청에 항의조차 않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동맹과 호구를 구분 못한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사실상 김태호 1차장이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안보에 관해서는 이렇게 더욱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보수죠. 보수 맞습니다. 근데 이현주 이분은 정체가 대체 뭘까요? 목적이 같으면 다들 동지라고 하지만 저는 좀 거시기하더라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전세 사기 피해도 문재인 탓. 이게 12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금의 전세 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밑도 끝도 없이 기승전 문재인. 뭐 이제 좀 지겹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다르다. 뭐가 다른지가 없어. 그래놓고 다르대. 대체 그리고 이념적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또 뭡니까? 자, 그렇게 남탓만 하면 발전이 없다고 집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뭐라고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문체부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로 만든다가 13번째 소식입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를 K관광 랜드마크로 선포하며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엄원길, 허영만 등의 유명 인사들과 청와대 인근의 전통 문화 등을 주제로 10개의 테마별 도보 관광 코스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창경원 만들듯이 청와대를 그렇게 할까 걱정된다고 했지요. 딱 긋짝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러다 정권 바뀔 때마다 그 믿는 무속인 따라서 대통령실 바꾼다고 할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꼴 안 보려면 여러분 제발 잘 보고 잘 찍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24일까지 공개 촉구. 이게 14번째 소식입니다.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 등의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지출 내역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민단체는 24일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법대로 좋아하고 헌법 수호, 하루가 멀다 하고 노래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이제 그만 숨기지 마시고 좀 깝시다. 그거 까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레일 전동 휠체어 장애인 무궁화호 미탑승에 코레일이 사과했다는 15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수원역에서 전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예매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당 장애인은 무궁화호에 장애인석을 예약하고 리프트 이용까지 신청했지만 수원역에서는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장애인 그 지하철 시위 하실 때 지각한다고 짜증 내시는 분들 좀 많으시죠? 네, 이 장애인 이분들은 이렇게 평생 지각하고 탑승조차 못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미분양 아파트 수십조 원 들여서 정부가 사준다면서 이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 게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런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MS 정명석 재판정에서 바보 행세했다는 16번째 소식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재판에서 바보 행세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정명석은 추가로 구속영장이 나온 것에 대해 귀가 잘안 들리고 기억력도 없고 뭐 어지럽고 뭐 이러면서 뭐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검사도 있었고, 뭐 방송국 PD도 있었고, 뭐 기자도 있었고, 이런 거 보면 더 기가 막힐 뿐입니다. 하긴 뭐 동네 바보형을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국민의힘도 있긴 하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CJ 온스타일 실언한 유난히 무기한 추력 정지 이게 17번째 소식입니다. 1세대 쇼호스트 유난히 씨가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CJ 온스타일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사망한 개그우먼을 방송 중 언급해 물의를 일으킨 쇼호스트 유난히에 대해 무기한 추적 정지를 출연 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실수로 이렇게 무기한 정지를 하는 거, 뭐 태영호, 김재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외국 나가서 쌍욕하고 오히려 국익 운운하면서 기억 안 난다고 하시는 분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퇴출이 정답 아닙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학폭 피해자 대응 적극적으로 변했다가 18번째 소식입니다. 학창 시절 겪었던 학폭 피해를 털어놓는 일은 그동안은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 등을 계기로 학폭 가해자의 실명과 근황사진까지 남은 동영상으로 학폭 피해를 고발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인터넷에도 올리고 하는데 이게 뭐 잠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반드시 재가를 치르게 하는 거,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닌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권선징악이라는 드라마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제 소견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거 좀 새겨들어야 할것 같은데. 속옷입니다. 속옷 6개월에 한번 교체가 몸에 좋다고 하는 게 19번째 소식입니다. 매일 입는 속옷은 민감한 속살에 직접 닿기 때문에 청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를 잘못했다가는 세균이 번식해서 특히 여성분들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팬티는 매일 갈아입고 6개월에 한 번은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실험에 의하면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그 팬티에서 대변이 검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방구 좀 작작 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 말고 방구 끼시는 분도 그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분 팬티 바꾸실 때 세금 말고 자기 돈으로 꼭 바꾸시고요. 네, 영수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소식은 먹는 소식인데요. 어제 그제와는 다른 좀 먹는 소식입니다. 롯데리아 바퀴벌레 신고자 100만 원으로 회유했다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의 음료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롯데리아 측이 고객에게 신고하지 않은 대신 100만 원의 보상금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보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라도 못 막는다 뭐 이런 말 있지요. 그냥 누구처럼 악이 없는 바퀴벌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상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뉴스가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는 통에 전국의 때이른 여름 날씨를 그나마 썰렁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시장의 파리 회견을 앞두고 촉각을 세우는 등 돈봉투 주워담기에 연연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상으로 뉴스상의 오늘 정치 기상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신통할 마무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저 다른 방법으로 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메리 앵겔브라이트의 명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마치 1년여 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던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는 더 많은 창의적인 생각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 해야 그 굴레를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이깁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2시 김맹구의 선을 넘는 사람들, 오후 8시에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분주한 출근길 아침 7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시 57분, 8분. 오늘도 변함없이 유효상의 신통화일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즐거운 목요일, 저 여러분의 신통화리 여러분의 하루를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유효상의 신통화는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 불타는 금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에서 할 거는 마약 쏘리보다 수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을 돼주 도움을 받을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해 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말씀도 안 해요.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